Hello. Hello! I'm Japanese. I'm Korean. I'm Indian. 영어로 나눠서 이렇게 와우. 핑이 되게 크다. 짠! 일본 카레는 이렇게 톱밥처럼 그냥 이렇게 나온 대로 그냥 이렇게 한 입에 몇 개 먹는 점이죠? 일본 카레는 어떨 때 자주 먹냐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가정식으로 나오는 정도예요. 엄마가 만들어주면 3일 연속으로 먹어야 된다. 진짜로. 토핑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카츠 카레가 좀 대표적이긴 한데 이렇게 카츠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근데 소세지 새우튀김도 대표적인 토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짠 거 보면은 막 소풍 같은 데 가서 네. 다 같이 막 카레 만들어 먹잖아요. 아~ 실제로도 그래요. 수학 여행 말고 또 따로 산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여행이 있거든요. 그럴 때 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카레를 무조건 만들어요. 같이 그렇게 자주 만들어요. 엄청 잘 먹는 그냥 일본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국 카레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 카레는 어떻게 먹어요? 밥 위에다가 네. 이 카레를 얹어서 비벼서 먹으면 되거든요. 와, 비비구나 네. 역시. 일본은 그냥 먹잖아요. 그쵸. 네, 한국 카레는 비벼 먹습니다. 아, 한번 먹어볼까요? 네. 되게 순한데? 맛이? 아, 진해요? 아, 순해요? 순해요. 네네. 그쵸. 네. 안 맵죠. 제가 더 맛있게 먹는 건 말이에요. 밥 한 숟가락 푸시고 김치랑? 네, 김치를 올려서 하나 올려서 너무 큰가? 김치를 올려서 짠! 훨씬 맛있다! 한국에서 카레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많이 먹어요. 근데 집하고 학교, 어디 식당 이런 데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점심에 많이 먹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건더기가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요. 네. 보여도 약간 씹는 그런 식감이 엄청 감자랑 당근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김치를 빼먹으면 안 돼요. 아, 진짜요? 네, 꼭 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네. 카레 한번 만들면은 2, 3일 정도 가는데 진짜요? 일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와, 밥이 다르네요, 뭔가? 와. 맛있다.
인도가 너무 크잖아요. 카리 만든 방법도 지역마다 달라요. 오. 카리 만들 때는 재료도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 네. 어떤 게 들어가요? 고수, 양파, 토마토 많이 들어가요. 생강이랑 마늘도 너무 많이. 오, 생강 마늘. 근데 밥은 원래 다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도 있어요. 흰색도 있어요. 아. 네.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강강 들어가요. 아니면... 강황가루. 네, 강황가루예요. 뭐 보통 인도 카레는 얼마나 많이 먹어요? 매일매일 먹어요? 네, 매일 먹어요. 진짜요? 다 카리라고 말 안 해요. 아~ 먹는 음식 다르고 이름도 달라요. 만약에 이거는 지금 마살라 치킨. 마살라 치킨. 네. 마살라 치킨. 네, 이렇게 이름이 다 달라요. 카리가 들어가는데 이름이 달라요. 아, 카리가 아~ 들어가는데. 네. 아. 그럼 혹시 밥이랑 카리를 더 많이 먹어요? 아니면은 난이랑 더 많이 먹어요? 난랑도 먹어요, 밥랑도 먹어요. 그리고 난처럼 인도에서는 로티, 파라타, 뿌리 이런 거 있어요. 그거 다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네네. 네. 그거로도 먹어요. 궁금한데 밥이 더 싸요, 난이 더 싸요? 난. 아. 그것도 지역마다 달라요. 난이 더 맛있었어요. 네, 난 아주 진짜 맛있어. 저는 밥. 역시 일본과 한국은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딱 봤을 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한국 카레는 색깔이 되게 노래요. 일본 카레는 원래 다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고 약간 좀 한국 카레보다 조금 더 약간 순한 맛이고 토핑도 이렇게 가게마다 토핑이 이렇게 많이 설정되어 있고 거기서 골라서 자기만의 카레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인도 카레는 일본 한국이랑 완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한국 카레는 뭔가 다양한 재료와 이렇게 보기에도 한눈에도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특징인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카레에 비교해서는 뭔가 토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제일 맛있는 거는 저는 일본 카레. 그리고 인도 카레 같은 경우는 뭔가 굉장히 오래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요리 같은데 이 두 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시간이 좀 덜 들어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본 카레는 처음 먹어봤는데 맛이 좀 생각보다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한국 카레는 아까도 먹어봤어요. 색깔이 또 달라요. 그리고 인도 카레에서는 좀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요. 저의 원픽은 인도 카레였습니다. 저 이거 촬영 끝나도 먹을 겁니다. 뭐예요? 저는 일본 카레입니다. 나도 일본 카레. 일본 카레. 아 역시 한국 사람과 인도 사람들은 매운맛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매워서. 오늘은 한국, 일본, 인도 카레를 먹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바이바이.